마치고 이제 대만 가는데 코앞에서 공항버스를 놓쳤어요. 아 진짜 코앞에서 놓쳤어. 딱 신호 걸려가지고 그걸 놓쳤어. 어차피 12시 비행기여가지고 7시 54분. 처음부터 빡친다. 그럼 인천공항으로 고고고고고고. 나 함정을 안 해가지고 그 근처에 국민은행 있어서 일단 현금 먼저 뽑으려고. 현금도 안 뽑아놨어. 30만원 뽑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현재는 새벽에 하오이안 공항 도착하는데 그 새벽에도 현준수 열려있다고 해가지고 하오이안 공항 가서 환전하게 됐어요. 카드를 한 장만, 카드를 한 장만 대주십시오. 할인되었습니다. 공항 도착했고 체크인하고 짐 맡기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면서 이번에는 유심 아니고 이심으로 했거든요. 그거 등록하고 기내에서 유튜브 볼 거 좀 오프라인 다운받고 하면서 시간 좀 보내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또. 아니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제 거 가기 전에 비행기를 지금 많이 하나 봐요. 아니네? 내 거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대만에 요즘 뭐 하나?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20분. 아, 식당 와가지고 밥 먹으려 그랬는데 다 마감을 쳐버렸네. 아, 밑에 파리바게트 열려있던데 거기 가거나 아니면 저 밑에 여기는 뭐가 좀 복작복작하네. 그래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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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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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일식? 일식이 살 좀 덜 찌지 않나?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여기서 그 이심 등록을 해놓고 대만 넘어가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뽑아왔어요. 해볼게요, 이심을. 셀룰러 들어가서 어디 갔어? 셀룰러 들어가서 셀룰러 요금제 추가. 이심 추가가 아니야. 이심 추가. 활성화 중. QR코드 스캔. 어, 왜 안 되냐? 아, 됐다. 일단 밥 받아봐요. 일단 밥을 먹을게요. 밥. 아,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아. 어, 완료. 이제 대만 도착해서 데이터 로밍 조금만 하면 돼요. 양심의 한덩, 양심의 세 조각. 아, 한결 낫다 진짜. 와. 이럴 때 아니면 먹는 에비앙. 지금 11시 19분이고 비행기는 12시 반이어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돼요. 아, 피곤해. 가는 길에는 대만 다녀온 유튜버분들 여행기 좀 보려고요. 계획을 막 크게 만 정해놓고 세세한 걸 안 정해놔서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여기는 가보고 싶은데 하는데 정해가지고 큰 계획들 안에 세세하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대하. 여기 직전에 환전소 있으니까 거기서 무조건 환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광버스 예매를 해놔서 표를 바꾸러 가야 되는데 3시에 거기가 닫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3시가 넘어버렸어. 3시 21분이라서 가보긴 하고 없으면은 표 취소하고 택시를 타던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 타면 거의 5만원 돈이어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지금 3시 27분인데 4시에 다시 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30분 여기 와서 이거 타면 됩니다.
국광버스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국광버스는 왕복 10,000원, 근데 택시는 한 번 가는데 4-5만 원. 오, 걸렸어. 오, 씨. 당첨됐는데? 이런 게 당첨된다고? 네. 네, 땡큐. 이게 됐네. 뭐, 이지카드를 봤는데, 타이완 이거 돈을 뭐라 그러냐? 5,000 받아서,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개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대만 여행 지원금 같은 건데, 완전 지금 새벽인데도 하고 있으니까, 꼭. 꼭 해보세요. 이제 이거 20만 연결되면 되는데 개빡치게 아까부터 연결 계속 안 돼. 아, 왜 안 되지 계속? 이거 돼야지 이거 나중에 우버 타고 할 때 쓰는데 이거 좀 해결하고 가야겠다. 아직도 셀룰러 데이터가 안 터져요. 아, 그냥 유심으로 할 거 괜히 뭐 이심 이런 거 해가지고 웬만하면 유심하세요. 이심 개구려 개빡쳐. 타이페이역 도착해가지고 이심도 어찌저찌 해결했고 여기서 우버 타고 숙소 들어갔지. 해가 다 떠버렸어요. 너무 힘드네요. 고마웠어. 말은 안 통하지만 친절하셨다. 아, 드디어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어. 따라라라따라라라라. 오, 뭐 이 힙한 막 숙소가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좀 쉬다가 뭐 말이 안 나온다. 내일 일정 소화할게요. 아, 그 이심이 왜 안 됐냐면 대만은 이렇게 이심을 설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뭘 신청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버스에서 그거를 그래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눈 좀 붙이고 6시 40분이에요 전 내일부터 이제 자고 일어나서부터 제대로 된 대만 여행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아. 대만 여행 1일차. 베이커리처럼 빵이 쌓여있어. 땡큐. 첫날부터 스버게오 유튜버. 이런 파스타를 파네요. 냄새 좋다. 근데 여기 다 중국말로 해가지고 메뉴를 말해주는데 몇 개 맞는지 모르겠어. 오, 저를 이렇게 지목해주셨어요. 친절하다. 누가 봐도 얼타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지. 이건 블랙티 라떼 시켰는데 별로다. 살 안 찔 것 같은 맛. 파스타 나름 괜찮은데? 짠. 이제 동물원 갈 거예요. 동물원. 와, 날씨 좋다. 진짜 날씨가 딱 좋아요. 저 긴팔 입었는데 엄청 덥지도 않고 대만 되게 습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 습하네. 다행히. 와, 너무 예쁘다. 대만 감성길. 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너무 안 예쁘게 나오네. 나의 소녀시대랑 저 이름 뭐지? 거기 나올 것 같아. 저 뭐지? 가진동 나온 거 뭐지? 대만도 따릉이처럼 공용 자전거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공용 자전거 타고 역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네요. 할 수가 없네. 꼭 공용자전거는 필요할 때 없어. 맨날 출근할 때 없어. 따릉이도 하나 있다고 뜨는 거 같은데. 있다고 뜨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아, 저 끝에 있다. 자전거 꼬라지가 왜 이래?
코앞에서 뺏겼어. 그냥 걸어가야겠다. 날씨 너무 좋고요. 약간 구름이 아예 없는 것보다 좀 저렇게 있어야 하늘이 더 예쁜 것 같아. 절로 건너야 되는데? 어때요, 건너? 이거 타고 세정거장. 대만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상하차 할 때 다 교통카드 찍어주면 됩니다. 몰랐는데 누가 내릴 때 찍길래 그래도 검색을 해봤어. 지하철 갈아타면은 바로 쭉 타이페이 국립공원까지 가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오, 이제 그 다음 역이 뭔지를 봐야 돼. 바로 찾았다. 와, 여기는 자전거 엄청 많네. 자전거 이렇게 많은데 딱 내가 타야 되는 데는 한 대도 없었어. 진짜 대만 감성의 건물. 이거 타고 여기 타이페이 추 갑니다. 웰컴 투 타이페이 주. 한국어 티켓 구매. 티켓 종류를 선택하세요. 일반 티켓. 진짜 싸요. 60이면은 2,400원 정도? 결제하기. 결제 방식을 선택하세요. 전자티켓. 전자티켓. 티켓을 수령하세요. 아~ 여기가 그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라 그랬나? 그 정도로 엄청 큰 동물원이라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팬더를 너무 보고 싶어. 후바로 못 봤어가지고 동물 친구들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그 사진에서만 봤더니 아, 오, 이게 뭐야? 뭐가 막 이렇게 있네? 근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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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게 왜 혼자 있지? 다리 아끼네. 아, 얘는 자나 보다. 잘 자, 잘 자렴. Formosan Animal Area. 숲길을 걸어요. 아, 진짜 평화다, 평화.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동물들이 지금 자나 봐요?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약간 멧돼지 같은 소리인데 없어, 멧돼지가. 아, 저 있다. 자네. 28장. 오, 눈 떴어. 애기들 전화 왔나 봐요. 원숭이 진짜 팔자 좋다. 인색 테러리움. 잠자리 다리 컬렉션. 잠자리 다리전이. 아, 잠자리 다리전이. 벌레 다리전. 뭔가 좀 기괴한데? 와, 이거는 무슨 나뭇잎 같지? 집에서 봤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렸을. 아,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신기하다, 이거는. 베가스마 엘 리프스 그래스호퍼 배짱이.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웹스피너. 어?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얘네가 있는 데인 것 같아. 안 보여? 애들이 다 자나? 여기는 아르마딜로랑 이런 애들이 있는 데인 것 같은데 다 자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마리도 못 봤어. 모형만 봤어. 모형이라도 귀여워. 한 마리도 안 깨있냐 어떡해. 코알라 하우스. 제발 좀 깨있어라 이제. 멍 때리는 코알라. 셔틀 트레인이 있네요. 이것도 이지카드 되기 때문에 무조건 탑니다. 셔틀을 타니까 약간 위쪽에 내려주네. 근데 위에서부터 다시 쭉 내려가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와. 얘는 몇 년 사네요? 와. 이쪽은 파충류 쪽이죠? 부지런히 다녀야 돼, 부지런히.
아, 딱 하나 가지고 흐릿하는 거. 헐, 레서펜다. 레드펜다? 레서펜다. 맞나? 아유, 안 보여.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커플소 진짜 멋있다. 이거는 약간 투구 입은 것 같아. 경리돼 있냐? 사고 쳤나? 저봐 저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마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품질이 드럽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급발진 동물이야. 근데 신경도 안 쓰죠. 너무 기대되는 섹션. 기린, 캥거루, 악타. 진짜 마다가스카 그 자체. 너무 웃긴다. 난 낙타가 저 먹을 때 저기 입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겨. 덩키. 덩키 아닌데? 여기 박혀 나왔냐? 아, 얘다. 덩키. 와.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네? 你又来，好皮呀！ 여기 진짜 그냥 같이 부 있어. 동물들이 그냥 옆에 있어.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안녕. 와, 근데 한 3시간, 4시간 봐야지 다 볼 수 있어, 샅샅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야죠. 여기가 팬더 에리어인데 팬더가 없어. 아, 원래 팬더 보러 온 건데. 푸바오 사촌. 팬더가 실내에 있나 봐. 사람들 여기 다 있네. 어, 아니, 어, 팬더 있다, 팬더 있다. 와, 진짜 사람 같아.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자이언트 팬더관이 있거든요. 일로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랑 생활하는 거 볼 수 있어. 동물원은 여기서 끝. 처음 셔틀 타던 데까지 왔어. 어, 카피바라가 있었나? 카피바라 못 봤는데. 와, 퀄리티 되게 좋은데? 미쳤다. 와, 인형 이런 것보다 이런 모형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귀여워. 또 퀄리티 좋은 인형도 있네. 아, 귀엽다. 근데 엄청 비싸. 1490. 그러면 한 4만 얼마 한다고. 저는 아까 전에 앞에 그 모형으로 돼 있던 열쇠고리 살랐어. 봄 하나랑 새끼 하나. 여기도 이지카드 될 것 같아. 네. 땡큐. 아, 이제 저는 나가볼게요. 곤돌라. 곤돌라 타면서 어디 갈지 생각 좀 해볼게요. 타이베이 101. So tall. Like Korea Lotte Tower. 와. I never come to this temple, so I today. 아. How old are you? I'm
24 years old. Wow. The older woman. No, but young face.곤돌라 타고 끝까지 올라왔는데 뭔가 되게 예쁜 데가 있네? 여긴 어딜까요? 오, 잘 왔다. 그냥 안 내리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후회할 뻔했네. 감성이 미쳤어. 비프. 비프 무식갱. 맛있네. 내려갈 땐 곤돌라를 못 타는 건가? 나 어떻게 내려가 그러면? 다른 데 따라가면 되겠죠? 아, 맛있다 근데. 너무 늦으면 못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려간지 알아보고 뭐 더 보던지 그냥 가던지 해야겠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오콩이래요. 마오콩 스테이션. 아, 근데 또 저 내려간 거 있네. 아씨, 좋들뿌. 이거 꼬치 먹다가 잃어버릴 뻔했어. 20만원 이직카드. 편의점에서 이거 확인해서 다행이지. 와, 깜짝이야. 씨,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챙겨야지 딱 저 꼬치 가게에서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잃어버렸어. 와, 깜짝이야. 놀란 김에 그냥 가겠습니다. 숙소에서 재정비하고 다시 이제 나갑니다. 지금 어디 가냐면 종산역 가요. 종산역. 그쪽이 약간 연남동 같은 느낌으로 대만에서 핫한 곳이라고 해서 너무 밤이 늦긴 했는데 밤이 늦지도 않았지. 지금 이제 7시인데 가서 밥 먹고 뭐 주변 좀 둘러보려고요. 일단 가볼게요. 이쪽이 맞나? 뭔가 좀 무서운데? 다 닫았어. 약간 연남동 힙한 느낌이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 이런 지금 그 거리로 왔는데 뭐 때문에 연남 그 거리라고 하는지 딱 알겠다. 그 약간 홍대 거리랑 그 연남동의 그 숲길 같은 느낌이랑 섞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제가 좋아하는 관광지 스타일은 아니네. 대만은 골목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여기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빈티지 샵인가봐. 이게 헤어살롱 같은 것도 많고 빈티지 샵이나 카페, 주얼리 샵 이런 데가 좀 모여있나봐요. 대만의 젊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데인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연남동 가듯이 대만 사람들이 여기 오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굳이 관광으로 이런 데 너무 좋네요. 그래도 오늘 편집샵? 이렇게 아기자기한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도 편집샵, 빈티지샵. 아이고,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카페가 있어. 마지막으로 중정기념당인 갔다가 이제 숙소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중정기념당 진짜 몇 년 전에 왔을 때 너무 약간 충격을 먹었다 그랬나?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Let's go! Go, go, go! 조갈랍니다. 어, 정말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무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멋쟁이들. 여기도 춤 연습을 되게 많이 한다. 여기 뭐 다 운동하고 춤추고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와. 이거 봐요. 미쳤다. 근데 이거는 문일 뿐입니다.
무슨 공연을 준비하나 봐요. 어, 진짜 안 어울리게 공연장이 있어. 뭐야, 뭔 공연. 저는 제 목적지를 향해 가겠습니다. 아, 카메라에 너무 안 담겨. 이게 진짜 엄청 멀어요.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걸어요. 화면이 설명을 못해. 진짜 진짜 웅장하고 진짜 극거든요. 오늘의 코스는 여기까지. 내일은 형준이 형까지 와가지고 예스폭지? 예류스펀 폭포 지우펀 이렇게 보는 관광 예약해놔가지고 그거 볼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역광 엔딩.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2편에서 봐요. 2편인지 3편인지 모르겠어요. <안 된대? 웃음> 어때? 지금은 안 된대. 빨리 해라. 29분이다. 2일차. 2일차. 형준이 형은 이직카드 당첨 안 돼서 이직카드 사러 가요. 어, 귀엽네. 이거 어때? 아, 이거 이거 있다. 어, 아, 이걸로 해라. 귀엽네. 버니 콤비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뭐 거의 대만상 다 됐다, 지금. 나 약간 대만상 좀 있잖아. 우리는 타이페이 메인역으로 갑니다. 가가가! 가가가! 이제 좀 타이페이 느껴져? 어. 오래 걸렸다. 그거. 어. 맞아, 타이페이 느껴졌어. 아, I can speak English Chinese. 이거지, 중국. We are Korean. Korean. Can speak Chinese. Welcome. 아, 이렇게. 거체해 보인다. 아니 오늘 차는 되게 꺼멓더라니까. 오늘 예스진지 가가지고 풍등 날리고 폭포도 보고 지질공원 가고. 그건 뭐야? 지질공원? 그 돌 많은 데 있어. 아, 돌 많은. 지우펀이 그 센과치로 모델됐다고 원래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브리 저기 누구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니라고 했대. 유명한 사람일까? 누구세요? 보시죠. 우리가 저희가 집에 갔나? 언니 안 봤어. 어. 대화가 안 되네. 여기 완전 그 남자 주인공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어, 근데 잘못,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잠시만. 아, 잠깐. 아, 일로 와. 근데 왜 이런 길을 알려주냐? 좀 넓은 길로 안 알려줘. 제가 타이베이 역이거든. 아, 여기가 여기야? 어. 길을 진짜 특이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너무 멋있네. 남일문. 그래서 이제 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여기 있다. 바로 있네. 요 앞에서 기다리면 오신다고 했거든. 와. 어, 이거 내가 사줄게. 내가 이게 당첨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데서 써야지. 난 행운의 사나이. 여기 불운의 사나이. 오지 않는 가이드를 기다리며. 얼마 안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야, 야, 왔다, 왔다. 떨어져 갖고 나 그런 게 없겠어. 그래도 1등 하고 싶어. 분홍색이 어딨어? 가이드님이 분홍색 버스라 했는데 분홍색 버스 한 대도 없어. 아, 저기 있다. 와, 존나 핑크인데? 버스. 어디로 가는 거야? 예류, 스펀, 스펀 폭포, 지우펀. 형준이 형은 아무것도 안 하러 왔어요. 예스진지가 뭔지. 예스진지? 내가 가나보다. 예류? 예류로. 와. 녹차스. 블로그 약간 이런 감성에서 이렇게 찍어봐. 네, 찍어. 계속 어. 고정하고 있어. 아, 고정하고 있어? 이거 이게 뭔데 이게? 형이 먹었다. 치겠다. 아우 셔. 아우 셔. 우리 한 입 교환해 볼래?
와 근데 이빨 자국 진짜 존나 먹기 쉽게 생겼다. 저 남자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 네모. 주위를 둘러보면 네모. 내 마음속에 저장. 궁금해서 번역 안 해볼 수가 없다. 네 눈깔이. 와 진짜 이게 안과 광고일 줄이야. 그리고 요 지금 지칭이 굉장히 특이한 나이스 웨더. 이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래. 딱 비 안 오는데 선선한 날씨. 오랜만에 오니까 또 카메라 남다르네요. 네. 몇 년 만이신가요? 나 진짜 몇 년 만이지? 4년 만. 4년 만? 어. 아, 예규가 바다인 줄 몰랐다. 어? 바다인 줄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구나. 나는 열곰이 이런 자연이 좋더라. 도심보다. 둘이서. 2시 40분에 버스에서 뵐게요. 네. 우리 전망대부터? 와. 왜요, 왜요, 왜요. 와. 와. 아까 이름 뭐라고 했어? 어? 구역에 이름 있잖아. 1구역. 이름 있지 않아? 뭐 어떤 거 고릴라 어떤 거? 아, 어, 공주바위, 하트바위, 촌농바위 막 이런 거 있다고 했어. 아... 공주바위가 좋은 거 같은데? 어... 와 근데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와. 어 왜 이렇게? 나 약간 지금 아줌머니 같아. It's okay, it's okay. Oh shit. 버피 버피 버 버피 버 버피 버피 버 버피 버 드론 느낌. 나 드론 느낌 한번 찍어줄게. 귀여운 공주님. 여왕도. 여왕 되게 정없이 적기. 어 진짜 공주한테 귀여운 공주바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여왕 그냥 여왕 대가리라고 그러잖아. 귀여운 공주바위가 뭘까? 공주님 나오셔요. 그러다 혼이 나셔요. 귀여운 공주님 같아. 귀여운 공주님 같아. 깜짝 놀랐네. 하트바이. 아까 내가 머리 위에 올려볼게. 그 내 손에 이렇게 맞춰볼까? 아 왜? 안 맞아. 이 구역으로 가자 가자. 이거 편집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뭐? 하고 어. 바로 2부에 계속 똥 떨어지는 거? 아 이게 이 구역으로 가자 가자. 내가 그렇게 편집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웃겨가지고. 아 나도 오늘 모자 쓰기를 진짜 잘했다. 내만의 내 만주벌판을 공개할 뻔했네. 만주라이.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짬노 맞지. 여왕듀 이쪽인 것 같아. 여왕듀 아 저게 아니 아니야 여왕 아 맞네 맞네 저거네 다 줄져 있네. 저한테 다 가스라이팅 나왔고. 뭐 가스라이팅? 그럼 그냥 별 의미 없는 거겠네. 여왕듀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여스라이팅 당했다. 여스라이팅 그냥 돌덩이에다가 돌덩이가 의미하다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줄 서게 만들고. 여왕도 말고 다른 줄을 잡고 있어. 초점이. 그래도 돌덩이 하나랑 사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의미 없는 진짜 멋도 아닌 돌덩이랑 하나 찍어. 이름 붙이면 되지. 어 이름 우리가 또 저 오른쪽. 어. 그래. 어? 좀 해야 돼. 다시. 아 맞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를 다 하나 둘. 하나 둘. 얼마나 우리 병신이라고 생각할까. 아! 아! 샌들에 물 다 들어갔다. 생각만 해도 찝찝한. 아 선녀 신발. 와 선녀 발대기 존나 크네. 아 이게 고릴라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생겨서 고릴라 바위. 여기가 엉덩이고 여기가 머리. 고릴라 나와. 너무 화석이나 약간 바다 이런 거 관련된 읽을 수가 없네. 근데 전주 한 마리야. 나 홍차 먹어야 돼. 홍차? Cairns Bookstore.
중국어 말고 대만말로 감사합니다가 깜샤래. 깜샤라 가면 어, 저 한국인 봐 너무 귀엽지 않니? 이렇게 깜샤래 깜샤. 니샹르마? 맞아. 샹르마. 확인했어요 이거였어 그게. 니샹르마. 생각해 보셨어요? 어, 나 생각해 보셨어요. 스판으로. 뒤에 너무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가. 몇 시야? 27분. 아, 시장에 왔어요. 오, 와, 지도다, 지도. 그리고 다른 곳은 다 똑같은 걸 팔아요. 예쁘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소라가? 궁금한데? 버스, 뽑기! 자, 여기서 내릴게요. 스펀 폭포. 스펀 폭포에서 금지어가 있대. 이거 보러 왔어? 어, 이거 스펀 폭포. 이거 보러 왔어? 이거 보러 왔냐고. 쌍놈아. 쌍놈. 다리가. 다리가 흔들다리인데. 와, 삐걱거리는데, 다리가? 저는 이런 거에 겁이 없거든요. 아, 정말요? 아직도 연락 와? 응? 계속 연락 와? 어. 한마디 하세요. 샹러마. 우리 소시지부터 먹을래? 여기 주인가 봐. 와. 근데 여기는 한국인이 많이 오나 봐. 한글로만 적혀 있어. 마늘을 까서 먹어야 돼.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다 그래가지고. 내 마늘 까기가 존나 힘들어. 마늘 깠어? 응.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손톱으로 파야 돼. 베이컨 파. 아, 그러자. 마라포파 뭐야? 와, 천등으로 해놓은 거네. 포커네. 이거 보러 온 거야? 그 정도 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소세지에 너무 만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기 폭포 이름이? 스펀 폭포. 스펀에트스 10명이. 10명의 가족이라고 했나? 미나사마, 겐절. 또 올라갔어? 아, 진짜 너무 잘 씹어. 5분 동안 저거나 타고 있을래? 아, 야, 야, 찰까봐. 지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도와. 가요, 어라. 가만 안 둡니다. 약간 오독오독할 때 그렇네. 나 사진에서 보면 엄청 다 밝잖아. 맞아. 지금 뛰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불이 잘 보이잖아. 이거 생각보다 수고 안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시험 한다잖아. 아까 그때도 잤나 그 얘기할 때도. 은퇴하신 노인분들이 여기 살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줍는 거라. 그럼 우리 폐지 줍는 것처럼 갖다 주면은 하나당 얼마를 준대. 주황색이 뭐였지? 주황색이 그거 몰라. 사랑 가격. 아, 사랑 가격. 여기 포인트가 또 있거든요. 포인트 잘 잡으세요. 사랑. 포에버 원. 빨간색. 형 빨간색이죠. 건강. Everyone. 편안한. 뭐? 편안한. 오, 어떻게 알아 이 한자를? 내 성이 안. 나는 간결하다. 자, 이거 강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도둑 좀 하세요. 행복 happiness P.R.I. 진짜 못하면은 그냥 무식한 사람 되는 거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적어줘. 진정한 행복. 띵띵띵띵 띵띵 나봐요. 오케이 카메라 보세요. 노노노노 이러게. 아 에이 이러게 존나요 잡아요. 이러게 이러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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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러게. 너 돌리세요. 너 돌리세요. 아 너 돌리세요. 이러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하나 둘셋 하트 하트. 네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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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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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야. 오오오 오케이 하나 둘셋 누구세요? 나 젠데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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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근데 세로로 찍으셨어 이걸로? 아 저희 다 끝나가지고 그러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예쁘다. 맞지 진짜 예쁘게 나오지. 이런 남자도 먹으면 안 돼?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밥이 들어있어. 맛있다. 要不要入境啊？哈哈，要了。 땅콩 아이스크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응. 어서. 뭐 서 봐봐. 사진 사람 없어. 사진 찍자. 오케이. 사람 진짜 많다. 뭐하니 여기서? 편안하네. 왜 이렇게 기괴하지? 어? 사람이었어 심지어. 아 근데 이 검은 분들이 바퀴벌레 같아. 그래 이제 지우판으로 고고고. 지우판은 여태까지 4번 갔는데 진짜요? 어 근데 이 똥꾸렁대 진짜 이 똥꾸렁대가 나와. 자 우리 팀 일로 와요. 말 청아하다. 오 여기는 기대가 미쳐서 살이 좀 쪘어. 그러니까 잘 먹고 다리 갔네. 원래 입을 때가 억지로 많아. 여기인데 155. 아, 개많아 사람. 들어보세요. 와. 아, 이 새끼들 어디 간 거야? 아, 저기인가? 여기 2차집인가 봐. 이걸 찍으려고. 야, 멋진 이 시대 나가리 됐어. 오. 이뻐, 이뻐. 오 예뻐요 예뻐요. 사람이 근데 졸라리 많아요. 오 맞지? 그게 나 여기 지금 저기 위에 조명이 되게 예쁘거든. 여기 어디였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치니? 어 그냥 강아지들은 살쪘는데 고양이들은 강아지들 다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누나 담자 이제. 아 피곤해요 이제.
피곤하신가요? 네.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우롱차 마시러 가시나요? 그래요. 우롱차 마시러. 오카리나를 불러줬어. 창가 자리. 하얀 우롱티? 아, 그냥 파란 밀크티. 나는 그냥 밀크티. 아. 谢谢. 감샤. 아, 살찌는데. 팔꿈마 피곤하다. 谢谢, 감사. 谢谢. 내가 감사라 했는데 왜 谢谢라고 하시죠? 마치 통정해 주듯이 谢谢. 땡게 있고. 감사. 시엑시 나중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혹시 깜짝 하신 분 있어요? 아, 또 끓네. 어? 어디? 에? 나 잘 먹었는데? 그냥 막 건데 이거? 아,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 그래? 그럼 배고팠어 할 정도로 하는데. 진짜 그랬어? 그렇게 개고팠어 할 정도로 막 손을 막고 그럴 정도로 아닌데? 아까 나던 그 똥구렁네 같다. 망고에서 나는 똥구렁네. 아니 그 정도 아니라니까. 대만이 400년밖에 안 된 나라인지 처음 알았어. 400년? 400년? 400년밖에 안 되고 나라가 뭐 쳐주면 안 돼. 400년. 근데 그 원주민 기간까지 하면은 몇천년이라잖아. 또 안 들었지. 찬이라고 반쪽만 들고. 근데 대만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게 400년 전이라서. 오늘 또 뭐 들었노? 대만에 대해서. 어? 대만은 총 5개 국의 깃발을 뽑았어. 누구 어디였노? 일단 첫 번째 네덜란드. 스페인. 그 다음 네덜란드. 아, 네덜란드. 네, 일본. 그다음, 일본 아니지. 원나라. 아, 원나라. 여섯 개국이네. 원나라, 청나라, 일본. 마지막에 중국. 내일 우리가 갈 홍마오창에 그 국기가 꽂혀있다. 기억력이 좋네. 나 재밌게 들었거든. 우리 가이드님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가지고. 또 뭐 있었지? 뭐 말 말이 없네. 아, 나 여기 이렇게 올 때도 조금만 얘기하고 10번처럼 얘기했다. 말을 많이 분명 지우펀 갈 때도 시계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얘기했다. 우영훈 때문에 김밥 가게가 난리 났다고. 그래서 다시 지금 김밥 가게 가고 있네. 왜 이렇게 거짓말 같지? 진짜. 아, 전 총 좋습니다. 아니. 그런 사기꾼 느낌이 아니라 장난꾸러기 느낌. 이제 타이베이 역에 내려가지고 링샤 야시죠? 링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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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 에스파 링링. 링샤. 저녁에 핫도그로 처먹었네. 아까 먹던 소시지 박아놨나? 맛있지 않았어? 뭐라고? 맛있지 않았냐고 소시지. 아까? 어. 슬 봐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소시지 먹는 거 다 먹어. 누나, 혹시 사나운데? 랑성.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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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켜져 있어. 저 이제 다 끝내고 숙소로 복귀합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오늘은 단수위 갑니다. 단수위는 말할 수 없는 게 이것도 안 누르고. 단수위로. 이렇게 투평을 맞춰주세요. 아, 죄송해요. 바로 하세요. 네. 어, 송장난징. 타이베이는 진짜 교통 잘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애초에 도시 자체가 넓지가 않으니까. 단수리도 바다 쪽인데 한 시간 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한 시간만 가면 돼. 행복하신가요? 네, 지금 돌아가기 너무 싫어요. 한 4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많이 부었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었네? 코가 동그랗네. 코스를 해라.
아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평생 얼굴 꽃이란 말 안 하는데 뭐 갑자기 코하라고. 그 그렇지. 엄마 약간 관상 이런 거 좋아하네. 아. 콧구멍이 보이면 별로 안 좋은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코 이렇게 내리는 거 해보라. 이렇게 낮은데 더 내리나요? 단수가 동창이 한 말도 안 먹어. 감히 터져버려. 뭔 일이고? 단수이 마우창 갔다가 동서에 진리대학교도 있고 강강중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냥 걸어 다니고. 下一站西草。너 존나 이상하게 나오네. 검은 티티야 너. 언제쯤 내 안색은? 버스가 되게 알록달록해. 근데 너 모르잖아. 근데 너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어우 감성. 여기 이지카드로 끊을 수 있거든. 어? 원 원. 오케이. 땡큐. 여기도 말할 수 없는 빔을 찍었고 진리대학에서도 찍었고 담강중학교에서도 찍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단수이 전체가 약간 말할 수 없는 빔의 그런 촬영. 말할 수 없는 빔을 진짜 많이 봤는데 중고등학교 때 쌤들이 진짜 많이 들어줬잖아 말할 수 없는 빔. 또 색깔이 마음에 든다. 아 가자 가자. 아 여기 이렇게 국기 있네. 와. 스페인, 네덜란드, 명, 청, 일본, 저거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저거는 대사관으로 쓰는 애들이고 저기 빠들 대만. 중국은 안 걸려 있네. 안녕하세요. 이거 있으니까 되게 남쟁이 같다. 남쟁이가 맞아요. 계속 찍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 너무 고마워서 이런 거 못하는데. 형들 사진 개 못 찍는데. 반응하면 듣고 왔어. 어머 씨발 이게 뭐야? 나 봐라. 여기 여기서 사진 하나 찍자. 잘 잘 찍어봐라. 네. 오 이렇게 영 찍으니까 좋네. 오 안에 되게 낡았다. 여기는 다이닝룸. 환영합니다. 원기로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 주인이세요? 아니요 저희도 일해요. 주인님의 집입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주무시는 침대여요. 화장대여요. 화장대여요. 저희 주인님은 꽃무늬를 좋아하셔요. 주인님의 취향. 주인님의 취향. 약간 아가씨 취향 아시죠? 자제분의 방이에요. 자제분이 제 봉투를. 아, 저 제 봉투를 제가 쓰는 거예요. 똥감이에요. 우리 주인님께서 매화를 뿌리시던데. 자제분의 똥감. 저 치우느라 일이 납니다. 똥감에서 한 잔. 자, 그리고 따라오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자는 곳이에요. 사신들밖에 없죠? 단촐하더라.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만 자고 일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또 침대가 있는데요. 아 저희 주인분께서 기면증이 있으셔가지고 방마다 침대가 있어야 돼요. 툭 하면 잠드시거든요. 자 러브하우스. 괜찮나요? 와 땀 한 바가지네. 네? 조심하세요. 또 들어왔던 데인가? 어, 끝인가 봐. 아, 이게 끝이야? 끝인가요? 근데 갈 곳이 또 많기 때문에. 오.
큐트. 약간 웅장하게 나오는데? 웅장? 어어 느낌 좋아요. 맛있다. 와. 한번 일로 가봐. 오. 짠. 오. 짠. 아, 표정이 없어. 티탑 제대로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안쪽은 뭐 별거 없네. 밖이 예쁘다. 건대 같은데, 여기는. 여기 눈 올 줄 안 했어. 아, 진짜 예쁘겠다. 근데 여기 눈이 안 오지 않을까? 올려나? 이쪽에 다 몰려있네. 진리대, 홍마오청, 담강중, 알았어, 없는. 노사연이 소리 잘 내. 이렇게 꼭 목을 잡고 왔다. 어, 아, 여기구나. 아, 이거야? 아니, 지도 제대로 못 본다. 여기잖아, 여기. 이게 아... 아니야. 여기가 초등학교, 알록달록하니 초등학교네. 여기가 담당 중학교. 어, 왜 오늘 다 등교를 했지? 여기 밑도 없나 보다, 진짜.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윈터에도 오는데. 오. 이게 소백궁 전경인가 봐. 여기는 원래 마던지. 아, 저기. 아, 무슨 나라더라? 스페인? 저기, 대사관이었나? 아, 그럼 정확하지 않아. 저기 한번 가볼까요? 페리 타면은 저 건너편 넘어갈 수 있어. 아, 진짜? 응. 여기 건너면 저기가 파리라는. 파리? 소백공원 이제 볼 것 같긴 하지. So, so bad. 정말 I want to so bad. 거짓말. 근데 화장실이었어, 저기. 어, 화장실. 우리 잠시만 앉아가지고 어디 갈지 좀 보자. 왕 카스테라를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페리 타러 갑니다. 오빠가 좋아. 내 표정 너무 겁나야 돼. 페리. 줄 엄청 서 있네. 어디 가서 서는 거야? 와, 씨. 갑자기 안 타고 싶어졌어. 저게 나무길이야. 진짜 개길다. 뒤에 뭐라고? 금방 왔어. 금방 왔어. 우리가 탈 페리. 페리. 페리 타임. 당장 내려. 10초 준다. 10, 9, 8. 안 내려. 진짜 땡땡스. 와, 존나 스무스하다. 그래서 제일 잘했어. 어, 못 알아챌 뻔. 사진 찍는 척 하면서 솔직히 바로 갈겨버리니. 우리 스무스 이걸 어디 갔노? 스무스 이걸 해봐. 참나 너무 선하게 생겼다.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땡땡이를 저번에 되게 좋아하시나봐. 근데 핸드폰 케이스도 땡땡이야. 잘 있어라, 이 개 같은 세상아. 대만의 1타 어때? 대만은 진짜 잔잔한 도시다. 잔잔한 나라고. 또 잔잔 컨트리. 어. 음식도 잔잔. 풍경도 잔잔. 채팅이 할 때는 잔잔. 가요. 가요. 우리 모두 타요. 위에서 봐. 냥. 어, 무서워. 아, 운전 왜 이러고 못 나는 거야? 아, 좋겠다. 또 한 번. 오, 오. 무시라이. 브레이크 잡으면서 가야지. 브레이크 잡으면서. 아이고 참네. 운전 안 해본 것 같지 않나.
아, 왜 또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스무스하게 가야지. 아예 멈추면 안 되지. 고다리도 너 고다. 대파이네 이거. 면허가 있는데 얘. 장롱 면허. 다요. 다요. 우리 모두 다요. 축하드리고. 운전 개그치 않아 진짜. 우리도 쉬었다 할까 여기서? 유리조도 달이 됐나 미스터 스무스. 어우 스무스 한대요? 이걸 그 유난을 들면서 몰았노. 그 완전 스무스한 거 보이시나요? 네, 진짜 완전 스무스 그 자체 더 스무스한 거 보이시냐고요? 네, 진짜 스무스하다고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맞지 맞춰야 된다 이제. 아 전에 뭘 또 하겠지 저기서. 버려졌어. 다리 다시. 하지마. 나도 데리고 가. 이 사람도 뭔가 스무스하게 채찍이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네. 뻔뻔하다 느낌이라니까. 아, 자연스럽게. 내 자리. 아, 딱 갈 때 올 때 다 채찍이 날리네. 극성이네. 극성. 추워. 아 머리가 띵하다. 따뜻한 거 먹고 싶어. 따뜻한. 파리 안녕. 지금 석양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석양 포기하고 빨리 갈까? 저희 석양은 포기하겠습니다. 석양 네? 포기 갑. 여기 해가 있어요. 아 나 지금 빈둥하려고. 완전 나 지금 뇨뇨 할아버지. 이게 주소자. 와 이게 소짜라니. 대만 건물이 아니라 그 뭐 어디냐. 카스트라 될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 아니야. 이런 자 아니야. 예. 하나 말았어. 하나 말았어. 개스판 크리스마스. 아 예뻐요. 한세혁 안녕. 아, 정말 오랜만이야, 진짜. 러브리어 when it is cold, when it is cold. 감사합니다. 대왕 카스테라. 아, 이거 따끈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식었다. 청춘이다. 이게 낭만이지. 여러분 두 명이면 무조건 선물로 드세요. 못 갚아요. Last night. 슬퍼요. 잠시나마 즐거웠다. 하루하루 너무 알차게 보냈더니 나는 그 동물원 갔던 게 한 일주일 전 얘기. 저는 이제 타이베이 원어원 갈 거예요. 야경 보러. 기대된다. 정말 기대돼요. 아 근데 너무 무슨 그 예류에 있던 무슨 돌산 같이 나오네. 닮았다. 뭐래? 타이베이 원어원들아. 와우. 그래도 아주 크리스마스가 난리가 났네. 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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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겠다. Say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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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hristmas.
가. 뭐야 이거? 그 101. 안녕. 자, 워너. 우와. 뒤에다가 내가 합성해줄게. 내가 이렇게 합성해줄게. 자, 여기 보시면. 야, 노트 타고보다 빠른 거죠? 아, 노트 타고보다 빨라. 오 마이 갓. 아찔하다. 아찔아찔해. 나 바로 이거 하고 올게. 그래. 아니, 그거 이거. 아, 그 몰라서 그래요. 찍을게요. 즐겨 오세요. 시그니처. 이거 버리고 나 뽑은 거 아니야? 내 시그니처.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 나는 얘가 너무 귀엽네. 와, 하나는 우울하고 하나는 나 드세네. 얘네는 왜 다 이렇게 우울하노? 헐.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 내려갑니다. 떡떡이. 깊은 내려가는데.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가 봐나.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봐라, 타이페이 셋째 날, 둘째 날. 오늘의 일정은 여기까지. 일정. 그럼 내일 만나요. 야, 벌써 마지막 날이라. 안녕. 아, 씨발. 다시. 안녕. 그만 마지막 날 미친. 비까지 경험하고 가네. 어제 술 마셨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딱 하루밖에 안 마셨어요. 분명 가이드분께서 대만 사람들은 술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술 좋아하던데. 엄청 좋아. 엄청 좋아하던데. 해장까지 알았어. 어, 해장까지 진짜. 마지막 날 대만. 무슨 행진을 안. 아, 나 신발끈 좀 벗고. 화산 1914. 화산 1914는 뭐 하는데? 그냥 이런 데요. 이런 거 하나 고아봐 하는 데래. 문화 저기 차 저거. 어. 나는 이 색깔. 그리고? 색깔 다 좋은데? 역시 사람 손으로. 어, 딱 진짜 만든 느낌. 아, 이거 진짜 자동선 짜증나네. 아씨. 녹마려운데.
티켓이구나. 토일렛인 줄 알았어. 영화관인가 보다. 독립영화관인가 봐. 링챙챙. 저 화장실이다. 아니, 대만 화장실은 거기다 이렇게 쪼그려서 앉는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 그거밖에 없어. 아씨. 아직도 그렇게 많이 쓰나 봐. 공방들이. 마시멜로 먹고 다니. 마시멜로 먹고 다니? 이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고민도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구나. 진짜 예쁘네. 와, 씨바 개 귀엽다. 저 고양이가 진짜 제일 귀여워. 난 씨바. 와, 이거는, 와, 완전 대형으로 만드시네. 아, 이런 거 이쁘다. 얼마야. 근데 비싸다. 와. 이런 데는 꼭 가격이 비싸더라. 카메라 같은 거 넣고 다니면 좋겠다. 고양이 좀 귀엽게 생겼네. 캐리어에 감싸는 거래. 와우. 무민 앤 미피. 아, 귀엽다. 아봉 토끼. 와, 이런 거 귀엽다. 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무민 뛰어가는 거. 딴 거 빤스네. 점 선생님 뺐지. 얘네는 대만 특인가 봐. 대만이 있으신가 봐. 우리네 인생 같네. 끝없이. 끝없이 경쟁하는. 힐링 되겠는데. 와, 이렇게 귀여운 것도 있네. 이 미키 열기. 뭐. 사이언스 팩토리라. 이게 끝없이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주기율표. 여기 떠 있어요. 그거는 공전. 뭐래? 작은 정신. 인가. 인가. 아마 타야지. 머리맡에 두면은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맡에 걸어서 사야지. 저도 맡에 걸어서 사야지. 한국인인데. 신용카. 아, 신용카. 신용카. 이제 심원딩 가겠습니다. 고고고! 식당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 갔다가 버스가 너무 늦게 와서 택시 타고 왔는데 휘무예요. 그 근처에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휘무고. 유독 이 길에 헐어버린 건물이 존나 많다. 근데 이렇게 오래 쓰면서 안에는 리모델링이 계속 한다고 그랬어. 여기도 내부는 깔끔한. 하지만 외관은 다 헐어버렸다. 아유, 아유, 아유. 네, 타이베이 명동에 왔습니다. 진짜 명동 같지 않나? 딱 명동이. 여기 이름은 따로 없나? 뭐 레인보우 스트리트 이런 거 아닐까? 레인보우 스트리트. 이게 그거야. 타이베이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LGBT 결혼 합법화인가? 그거 돼서 그 기념으로 한 걸 거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준 여기 이름 뭐라고? 시먼 홍로우. 근데 사실 안에는 볼 게 없습니다. 1908년, 1963년 영화관으로 쓰고 2002년
각양각색으로 많이 쓰였네. 아, 여기서 복도 또 한 번 더 바꿨네. 읽어드릴게요. 심원시장 팔각당 홍루 건립 완성. 1963년부터 저 좀 잘 잡아주세요. 아, 네. 죄송해요. 네네. 63년부터 영화관으로 썼어. 그리고 1997년에 3급 고적으로 홍루가 공시되고, 아까 그 벽돌 바꾼 거 말하는 거. 아, 네. 헤드룸 좀 주세요. 아, 네. 네. 그때 홍루 극장이 문을 닫았어. 그 다음은요? 아, 2008년에 이제 뭐 문화 창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제공한다. 주말마다 창의 마켓을 열었대. 계속 이렇게 뭐 마켓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원래 영화관이었다. 극장이었다. 고개나야 빰뚜 빰뚜 비두바 나는 너야 비두비두바 불쌍하다 나리부 약간 끝날 때 아련하게 끝나. 나리부 떨어떨어 고추빵 먹으라던데. 고추빵? 아, 안에 막 고기랑 이런 거 들어. 고추 세척 호접병. 고추 세척 호접병. 휴는 안 한다. 휴 못 한다. 왜 이렇게 쉬워? 어땠나요? 타이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천등마을. 그 마을 들어가기 전부터 예뻤어. 관광 갔을 때 처음에 예류가고, 그 다음에 스펀. 스펀. 스펀이 기억이 안 난다. 스펀이 뭐 있었지? 풍등. 아, 풍등? 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가니까. 예류가 그런 데인지 모르고 눈 떴는데 바다에 눈 떴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간 1일도 없어. 맨날 그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좋긴 했어. 어제 먹은 건 다 맛있었어. 어제 타이펑이랑 만두랑 그거야. 심원빙은 진짜 근데 너무 명동 같아가지고. 그다지 큰 감흥 없죠. 단수이도 좋았어. 단수이 뭐가 좋았나요? 네. 진리대학교 뭔가 약간 뭐 배 타는 것도 갈 땐 좋았다. 올 때 너무 추웠지? 올 때 너무 추워가지고. 자전거도 재밌었어. 어, 맞다. 자전거. 홍마우촌에서 우리 주인님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주인님 잘 계세요? 저희 다 평안하신가요? 우리 주인님은 온몸이 경치를 좋아하셨지. 우리 주인님도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서 가니까 눈물이 아프다니. 주인님 잘 계셔요. 계셔요. 코코에서 먹었던 소세지도 진짜 맛있습니다. 지우편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그 카페가 뭔가 좀 기억에 남는. 골든 카페. 골든 카페. 난 진짜 2박 3일밖에 안 왔는데 엄청 알차게였어. 꽉꽉 채웠어. 형 2박 3일 뿐이라서 좀 일정 좀 빡셌는데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요. 좀 다 기절하긴 했지만. 난 타이베이 워너원 솔직히 좀 별로였어. 그냥 그 야경이 그 야경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드럽게 비싸가지고. 잘 있어, 그날. 고생하셨어요. 끝난 거 아니지? 아, 아, 진짜 가기 싫어. 또 다음 여행 언제 또 이렇게 둘이 여행을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갈 날이 있지 않을까? 응. 중정이 누구라고 그랬죠? 중정이요? 네. 중정이 누군데요? 강계석의 원래 이름이 중정이에요. 낮엔 처음 와보는데 와 진짜 크지? 어, 나 침밥은 불렀어. 아, 존나 잘 불리네, 씨발. 와, 근데 이 화면에 안 잡혀, 여기 이 거대한 게. 와, 나 저 문 열리는 거 처음 봐. 약간 이쪽. 나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해줘. 여기 새도 좀 특이하다. 그리고 귀엽게 생겼네, 새가. 청청청청 빛. 제가 인종차별했어. 아, 진짜? 이랬어. 새파랗게 어린 새끼. 저번에 밤에 왔을 때는 저 앞에서 뭐 공연 같은 거 없더라. 뭐 찍고 있더라. 이제 숙소로 복귀. 이제 짐 들고 타이베이역에서 공항버스 타고 갈 거예요. 체크인 안녕. 가 있어.
고이한 1터미널. 아, 존나 우울하다. 자, 결국 받아버린 빚게 애써 웃어도. 네, 두 번째 타이어 마지막. 안 돼. 아, 내일이 오는 게 개빡친다. 안 돼. 저 이제 진짜 갑니다. 아. 대만 여행 끝. 대만 여행 끝. 대만 여행 끝. 와, 형 키 커가지고 손 흔들어 지금.